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수연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백남준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획된 전시 백남준 효과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이 1984년, 35년 만에 귀국한 후 199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끼친 영향을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또한 백남준이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기획하였던 역사적인 전시 백남준 비디오 때 비디오 땅, 위트니 비엔날레 서울의 주요 주제들을 차용하여 1990년대 한국 미술의 상황을 새롭게 살펴보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한국 미술계는 세계화와 정보사회 도래라는 급격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새로이 발굴하고 과학과 접목한 예술 매체의 확장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담긴 1990년대 한국 시각 문화의 정체성을 백남준과 당시 활동한 한국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한 비디오 아트로 국내 미술계의 흐름을 주도했던 백남준이 꿈꾸었던 비전을 조명하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은 총 103점으로 백남준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의 주요 작품 43점과 한국 동시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 25분의 90년대 회화, 설치, 사진 대표작 60점을 포함합니다. 특히 백남준의 주요 출품작으로 나의 파우스트 시리즈 총 13점 중 6점과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나왔던 대표작들이 함께 등장할 예정입니다. 전시는 모두 4개의 섹션으로 나뉩니다. 4개의 섹션은 각각 국가 정체성과 세계화, 과학기술을 향한 꿈, 그리고 혼합 매체와 신세대의 실험, 1990년대 새롭게 등장했던 다양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섹션의 서두에는 백남준이 꿈꾸었던 이상과 비전이 드러난 실제 인터뷰 및 백남준의 칼럼 일부를 제시하여 각 섹션별 주제를 환기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섹션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한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국제적인 행사들과 세계화의 꿈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은 참다운 민족주의는 드러내지 않는 데 있으며, 참다운 민족주의가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더욱더 활발한 해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칼럼에서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 섹션의 백남준의 주요 작품으로는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수상작이자 한국 세계화의 꿈을 담은 징기스칸의 복권을 비롯해 장영실 등이 출품됩니다. 한편 급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의 가운데에서 외교, 문화적인 교류 등에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윤동천 작가의 동그라미 날뛰다와 세계화의 바람 속에 변해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합 매체로 표현한 구본창 작가의 아 대한민국 시리즈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세계화 속에서 대두된 문화적 이슈와 당시 미술계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백남준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대규모 회고전 백남준 비디오 때 비디오 땅 전시를 전후하여 한국 관람객들을 위하여 친숙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로봇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선덕여왕, 바보온달, 김유신을 비롯한 한국 전통 설화의 인물들과 위인들을 주제로 한 로봇 시리즈가 제작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장영실은 조선시대 과학자인 장영실의 발명 정신과 현대 최첨단 과학 문명의 만남을 시도한 작품으로 장영실을 의미하는 비디오 로봇과 발명품으로 보이는 비디오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남준은 아직 비디오 조각에 익숙하지 않았던 1990년대 한국의 관람객들이 자신의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무르며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사적인 인물들의 초상을 효과적으로 차용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칭기스칸의 복권은 백남준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던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에 출품하였던 작품입니다. 칭기스칸은 잠수 헬멧을 쓰고 망토를 두른 채 여러 대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가득 싣고 말 대신 자전거를 탄 모습입니다. 이 작업은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가 광대역 전자고속도로로 대체되던 것을 표현한 작품으로 네온으로 된 문자와 기호들은 전자고속도로를 통해 정보들이 빠르게 압축되어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백남주는 유례 없는 속도로 유럽을 휩쓸었던 징기스칸이라는 상징을 통해 기마병의 빠른 속도를 이용하여 세계를 제패하였던 아시아의 과거와 미래의 전자 고속도로를 연결하였습니다. 인터넷이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를 보여주는 백남준의 이 비디오 조각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의 수상과 함께 한국 관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1990년대 뜨거웠던 한국 세계화의 꿈과 맞닿아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동천은 1980년대 후반부터 회화, 사진, 설치, 텍스트, 오브제, 인쇄 등 장르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작업 경향으로 미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풍자적인 시각을 선보여온 작가입니다. 그는 일상 속 평범한 사물과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호출해 작가 고유의 시각으로 구성하고 재배치하며 발생하는 의미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했습니다. 동그라미 날뛰다는 1990년대 한국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국제협약에 따라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계기였던 우루과이 라운드를 주제로 한 작업으로 강국의 이익이 대변되는 약육 강식의 냉혹한 국가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1988년 유학 이후 귀국한 작가는 당시 한국 미술계에 유행하였던 설치 형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소통의 실패를 비유하여 사용해왔던 목발과 팔 수 없는 곡물 등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오브제에 생경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목발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상황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작가가 참여하였던 1992년 젊은 모색 전시에서도 활용한 사물이기도 합니다. 구본창은 한국 현대 사진계의 주요 작가로 전통 탈과 조선 백자를 소재로 하여 섬세하면서도 단순한 방식으로 소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진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1980년대 중반부터 사진 작가와 전시 기획자로 활동하며 사진 기술을 활용해 시도했던 매체적인 실험 작업들을 선보입니다. 아 대한민국 연작은 그가 작가이자 기획자로 참여했던 그룹전 아 대한민국에 출품되었던 작업입니다. 작가는 인화지에 여러 소재의 천과 실을 붙여 제작한 콜라주 작업을 복사기로 확대, 복사하고 사진으로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수공예와 현대적인 산업의 매체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국적인 감각을 연상시키는 공단천과 삼배, 장판지 위에는 한반도, 군인, 태극기 등 국가적 주제의 사진 이미지들이 출처를 알 수 없이 뒤엉켜 있어 변화하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식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 섹션은 근대화의 길, 과학과 기술의 발전, 미래를 향한 낙관 등을 다루고 1990년대 말 본격적인 정보 사회가 도래하기 직전 한국 미술계가 실험하였던 예술과 과학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섹션입니다. 1960년대부터 진행된 한국의 눈부신 경제 개발을 견인하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과학기술이었습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가 상징하는 국내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선진국으로 가는 엔진이자 꿈꿔오던 미래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상상력의 발판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새 밀레니엄 또한 눈앞으로 다가온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작가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계, 전기, 컴퓨터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작업을 만드는 한편 새로운 기술이 만들 신세계의 가능성에 대하여 창조적인 상상을 펼쳐나갔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양주혜 작가의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 홍성보 작가의 시간여행, 전수천의 방황하는 옥상들의 토우 등 새로운 기술이 만들 신세계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과 실험이 반영된 당대 한국미술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양주혜 작가의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가득했던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재생조형관 기술과 정보 그리고 환경이 미술전 전시에서 선보였던 작품입니다. 기술과 정보, 환경, 첨단 과학과 자원 재활용 등을 주제로 하여 예술과 과학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이 전시에 설치되었던 이 작품은 전기를 사용한 빛과 철골 구조물로 납골당을 디자인한 것으로 28년 전에 설치했던 작업의 일부인 5개의 라이트박스와 9개의 평면, 그리고 새롭게 제작한 철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시장의 일렬로 서 있는 철판 기둥 속에는 역피라미드 모양의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서 라이트박스를 바라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기둥 속 심연으로 잠기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전수차는 동서양의 전통적인 모티브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사회와 개인, 역사와 시간이라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작업을 선보였던 작가입니다. 전시된 방황하는 혹성들의 토우, 그 한국인의 정신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작가상 수상 후 백남준 작가의 노력으로 한국관이 처음 설치된 1995년 제4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흙으로 빚은 신라시대의 토우와 함께 실크스크린 벽을 배경으로 산업쓰레기, 네온, 비디오 모니터를 거대한 유리판 위에 설치했던 원작의 부분 설치입니다. 작품의 주요한 모티브인 작은 토우는 거대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상들과 달리 한민족의 소박한 민족 정신을 반영한 오브제로 네온, 유리, 철 등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현대적 잔여물과 한데에 어우러져 고대의 시간을 딛고 발전한 현대 문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거대한 설치가 연출해낸 몽환적인 공간에서는 고대와 현대, 삶과 죽음, 꿈과 현실이 교차합니다. 홍성도는 1990년대부터 조각 매체를 시작으로 사진, 네온, 오브제 등을 활용한 해체적인 설치 작업을 지속해온 작가입니다. 책상이나 피아노 등의 오브제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작업 경향은 도쿄 미토미술관에서 열렸던 1995년 전시 마음의 영역전에서 자동차를 해체한 시간여행으로 그 규모와 조각 설치 작업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번 재제작 작업에서 작가는 파편화된 자동차를 탄력적인 철사와 집게로 연결시켜 전시 공간으로 뻗어나가도록 재구성하여 넓은 중앙홀의 공간을 점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생산과 소비는 중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이 견인차이자 중산층의 생활 수준 향상의 척도로서 1990년대 한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작가는 재제작을 통하여 기계식 자동차 붐이 일어나던 20세기를 거쳐 전기차와 수소차로 기술이 옮겨가는 현재 시점의 상황을 새롭게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일상에 침투하던 20세기 후반의 한국에서 작가가 기계미학에 대해 가졌던 열망과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혼합 매체와 설치, 혼성성, 제3의 공간, 대안적인 공간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인 변혁기에 접어든 신세대의 문화적인 감수성과 새로운 기술 매체 실험들을 다양한 혼합 매체 작업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섹션입니다. 특히 백남준의 조각과 비디오를 합체한 파우스트 시리즈와 같은 작품이 혼합 매체와 설치의 바람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세계화, 민주화의 성공과 더불어 1990년대 초 한국에는 성공의 서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중산층이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소비사회와 대중문화의 유행을 이끌며 정치적인 투쟁 대신 문화의 향유를 한국 사회의 주요 어젠다로 끌어들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사들은 영화를 직접 배급하고 미국 팝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음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비 문화를 대표하던 압구정동에는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고가의 서구 브랜드들을 즐기는 오렌지족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술계 또한 새로운 한국의 정체성 찾기에 걸맞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는데요. 이미 80년대 말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신세대 미술의 움직임과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 매체의 사용 등의 흐름이 맞물려 폭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각예술이 등장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기존 이미지를 왜곡, 변형하여 시각예술의 표현 영역에 확장을 꾀한 서경기의 앤디 워홀의 옷을 비롯하여 대중문화 속 이미지를 회화로 옮겨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부여한 이동기의 프로그램, 달을 TV로, TV를 달로 운유하며 새로운 매체와 가장 오래된 매체를 넘나드는 백남준의 달은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홍승희의 종이 풍경, 이상현의 잊혀진 전사의 여행 등 현대의 기계 문명을 이용한 매체 실험을 넘어 주변부와 중심부, 고급과 대중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작품들이 함께 소개됩니다. 이상현의 잊혀진 전사의 여행은 노란색 비행체인 시공간 이동호와 도르래, 노란색 달, 검은 수조, 산소 공급 장치, 윈드머신, 작가가 만든 악기, 전사와 여신을 상징하는 벽면 그림 등의 설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인 이 작업은 독일에서 수학 후 공상과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 혹은 대안적인 세계를 표현한 연작 문워커 떠오르는 지구달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1990년대의 긍정적인 세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장품과 함께 안드로메다에서 운명의 여신과의 만남, 한국 퍼포먼스 40년사에 바치는 오마주 등 관련 아카이브를 함께 선보입니다. 빅뱅으로 궤도를 이탈하고 시공간을 방황하는 두 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오늘날 SF 영화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앞서간 상상력을 보여주며 믹스드 미디어로 통칭되는 당대 혼합 매체의 실험의 대표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설치 연작 나의 파우스트는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선보였던 전시 백남준 비디오 때 비디오 땅 전시에 출품되었던 백남준의 주요 작품입니다. 전체 13점으로 이루어진 이 연작은 각각 환경, 농업, 경제학, 인구, 민족주의, 영혼성, 건강, 예술, 교육, 교통, 통신, 연구와 개발, 자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가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통합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가운데 농업, 인구, 민족주의, 예술, 통신, 교통의 총 6점을 호출하여 보여줍니다. 뾰족한 고딕 성당을 연상시키는 구조물에 20여 대의 작은 TV 모니터들을 콜라주하여 종교적 재단에 바친 이 작품은 첨탑 부분에 각 주제를 상징하는 오브제를 달고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백남준 특유의 폭포처럼 쏟아지는 빠른 이미지의 전환과 과다한 정보의 흐름이 영상으로 편집되어 송출됩니다. 전통적이고 엄숙한 종교 재단의 갖가지 일상적인 물건들을 콜라주하고 파편적인 영상 이미지가 결합된 이 작업은 예술이 동시대의 정치, 사회적인 주제들에 관해 무엇을 표현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로 만든 기하학적 추상으로 잘 알려진 홍승희의 종이 풍경은 컴퓨터와 디지털을 이용하기 전의 작가의 실험을 보여주는 초기작입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형태의 레이디메이드 금형 모형들을 사용해 카드보드에 구멍을 내고 이를 프레임 삼아 안팎의 도형들을 공판 기법으로 착색하였습니다. 여러 색으로 착색한 도형들을 다시 중첩하고 콜라주하면서 부조를 만들다 보면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복합적인 종이 풍경이 탄생합니다. 나무, 꽃, 창문 등의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기계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이 콜라주 실험을 했던 1990년대 초 중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드보드로 구현된 도형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3차원 공간에 개입시키면 평면적인 풍경은 실제적이고 구축적인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2D to 3D는 종이 풍경을 현재의 시공간으로 소환해 펼쳐낸 작품으로 도형들이 계획 없이 무작위로 중첩, 배치된 구조물의 곳곳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흥미로운 건축적인 공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동기 작가는 만화 이미지나 대중문화 속 이미지를 회화로 옮기며 이미지에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프로그램은 당시 일간신문에 매일 실리던 TV 편성표의 일부를 캔버스에 확대해 옮겨 제작한 회화 연작입니다.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렸던 젊은 모색전에서 45개의 캔버스에 선보였던 본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28개의 캔버스로 축소 설치되었습니다. 스스로 이미지를 창조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이나 신문, 잡지에서 익숙한 이미지를 차용하여 감상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은 작가의 일방적인 창작과 작품 해석을 배제하고 작품을 보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다양하게 작품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전시장에 따로 마련된 아카이브 섹션에서는 1990년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대중매체 자료 및 역사 자료와 함께 백남준 비디오 때 비디오 땅, 위트니 비엔날레 서울 기관 자료,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1995년 리옹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백남준이 참여하였던 주요 전시들의 전시 전경이 담긴 영상 등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은 개인의 탐색, 소수 정체성, 다원성 등을 주제로 정체성의 고민이 곧 개인의 욕망과 자아의 탐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993년 백남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위트니 비엔날레 서울은 다문화주의와 다원주의의 담론을 작품으로 소개하였고 동성애와 여성, 인종의 문제와 같은 소수적 정체성을 표현한 작품이 전시의 전면에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시의 주제와 이미지는 신세대가 열어놓았던 한국 미술계의 틈새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었습니다. 1990년대의 젊은 작가들은 작가적 정체성과 소수자 혹은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욕망, 고민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백남준이 1990년대 제작한 아시아적인 역사와 전통을 담은 비디오 설치 조각 또한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미국의 소수 이민자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작업의 일부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백남준의 작가로서의 개인사의 출발을 보여주는 비밀이 해제된 가족사진을 비롯하여 이불의 갈망, 문주의 이름 없는 원, 김혜민의 춘, 이수경의 다중의 나 등이 있습니다. 당대 문화의 주요 이슈였던 개인 욕망의 발현과 자기 표현의 시도를 투영한 작품들을 통해 당시 한국 시각 문화의 정체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이수경 작가는 조각, 설치, 영상, 회화, 드로잉, 퍼포먼스 등의 작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 미술을 통한 주관성의 탐색 등을 모색하는 작가입니다. 작가의 초기 대표작인 다중의 나는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인 인식을 고민하였던 시기의 작품으로 거울 속 서로 다른 여성들이 각자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처녀와 신부, 커리어 우먼, 외국 옷을 입은 여성의 모습 등 당시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상 혹은 새롭게 떠오르던 여성상의 전형들이 등장하고 한편으로 여전히 기대되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고민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1992년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된 이수경의 첫 번째 개인전 나와의 결혼 이후 여성이자 작가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색하였던 작가의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며 이후 경면주사로 그린 불꽃 작업에서 더 커지고 다채로워진 작가로서의 무의식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주 작가는 1990년대부터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설치 작업을 중심으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자아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론을 실험하였습니다.
비디오, TV, 사운드와 같은 미디어 매체의 예술적인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당시 상황에서 작가는 단순한 매체적인 실험을 넘어서 볕단, 기름 등 다양한 오브제들과 미디어를 조응시키며 사회문화적인 메시지를 함께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름 없는 원은 1990년대 후반 발표되었던 연작으로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유리구슬 너머로 TV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된 미디어 설치 작업입니다. 현대적으로 번안해 재제작된 본 작업에서 작가는 감상자들의 눈이 유리구슬을 만나 우연적으로 이리저리 왜곡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실제 세계의 객관성에 대한 인식론적인 의심을 유도합니다. 김혜미는 1980년대부터 영상과 실제, 이미지와 실제의 관계를 탐구하며 매체적인 실험을 지속해온 작가입니다. 추는 하나의 영상 내용을 동시에 세 개의 모니터와 한 개의 프로젝터에서 보여주는 작업으로 거울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여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카메라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작품입니다. 세로로 쌓아올린 세 개의 모니터 영상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은 모두 동일한 인물로 각각 전생, 환생, 내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인물들은 프로젝터에서 바닥으로 투사되는 그림자 형태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가는 모니터 속 인물과 바닥에 투사된 그림자 형태의 인물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인터페이스의 안과 밖, 가상과 현존의 경계를 해체하며 사회적인 역할과 생각, 감정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남준의 비밀이 해제된 가족사진은 작가가 가족사진에 직접 인물을 식별하여 쓴 매우 독특한 작업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라고 불리며 파격적인 예술 실험을 거듭하였던 작가의 가족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작가가 이러한 유년 시절을 바탕으로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가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백남준의 가족들은 모두 여성으로 여성들끼리 모여 동네의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단체 사진입니다. 그중 남성의 복장으로 차려입은 인물들이 눈에 띄는데 이는 백남준의 어머니가 낸 엉뚱한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백남준의 어머니 또한 남성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진관의 주인이 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사진을 진열장에 내거는 바람에 이후 가족들은 남사스러워서 한동안 문 밖을 나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50대에 접어든 작가는 가족들이 전한 일화를 담아 사진에 등장하는 10명의 여성들의 나의 어머니, 누이 휘덕, 나의 첫 피아노 선생님, 큰어머니, 큰 사촌누이 등 주석을 달아두었습니다.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끼리 그것도 남장을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백남준 집안의 멋스러운 가풍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전시는 백남준의 작업들과 함께 1990년대 활발히 활동하였던 한국 작가들의 작업을 병치하며 새로운 시대의 다음 장을 준비하였던 이들의 복잡 다단한 고민의 역사를 소환합니다. 이를 위하여 천재적이고 실험적인 비디오 작가로서의 백남준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1990년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기획자이자 전략가로서 활동하였던 백남준의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1990년대 근대적인 희망과 세기말적인 불안이 함께 타올랐던 한국적인 상황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글로벌한 활동 방식으로 비디오라는 새로운 형식과 장르를 도입하고 세계 속의 한국을 강조하며 한국적인 정체성을 국내외적으로 매력적으로 새롭게 발굴하고자 하였던 그의 노력은 세계화, 근대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 식민주의의 바람을 타던 1990년대 한국 미술계 전체를 관통하여 동시대 미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